추석 보름달에게 간절히 승리의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소원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대구 FCB팀, 그리고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맹렬한 추격을 시작한 경주 한수원, 서로 다른 사정으로 반드시 올라서야 하는 K3리그 25라운드 대구 FCB팀과 경주 한수원의 경기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지영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방상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원정팀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한승엽, 이슬찬, 캡틴 윤병권, 장지성, 이병욱, 곽성욱, 정운성, 박상준, 이형경, 이석규, 이현일이 출전합니다. 예. 이어서 홈팀 대구 FC B팀의 선발 라인업 이주영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한태희, 이원우, 정원택, 박재현, 박진영, 임지민, 최민기, 김정현, 캡틴 안창민, 김영준, 박세민이 출전합니다. 네. 슈퍼스타 손승민이 오늘 대표팀 차출 때문에 엔트리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 자리도 어떻게 메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의 휘슬과 함께 25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왼쪽 홈팀의 대구 FCB팀, 그리고 오른쪽 원정팀 경주 한수원의 진영입니다. 어제 울산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네. 울산은 잔디가 거의 뭐 양탄자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네. 울산의 잔디 비법 다음으로 연결 줍니다. 바로 가야죠. 아쉽게 벗어납니다. 아, 지금 단 한 번의 역습으로 대구 FCB팀이 경주 한손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박세민이었는데요. 자, 날카롭게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쉽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크로스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사실 이 골키퍼와 최종 수비수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크로스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네, 대구 FCB팀은 빠르게 라인 올렸고요. 하지만 정운성이 좋은 돌파로 공격 기회를 이어갑니다. 오른쪽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는 경주인데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일이었는데 이현일 역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한 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유심히 조금 더 크거든요. 8cm 이상 큰. 네. 이 K3를 대표하는 타겟형 스트라이커 두 명입니다. 골대 맞고 나옵니다. 지금은 이형경이 뒤로 흘러졌고 어느새 침투해서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이형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이형경 쪽 세컨볼 떨궈 놓고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경주도 단 한 번의 크로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경주는 급하게 공격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만들어가면서 지금 패 보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 너무 아쉽네요. 지금 뒤에서 쇄도에서 슈팅까지 이어가는데 대구의 골대가 대구 FC B팀을 살렸습니다. 정훈성의 쇄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려서서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크로스 수비 맞고 나갑니다. 임지민의 날카로운 돌파였고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종료됩니다. 대구 FCB팀과 경주 한수원의 25라운드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예, 전반전에는 그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한 두 팀인데요. 네. 아마 후반전에 재밌는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 자리했고요.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K3리그 25라운드 경기 후반전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 경주 한수원, 그리고 오른쪽 대구 FCB팀입니다. 후반처럼 내려서 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높게 올라설 겁니다. 그렇죠. 지금 돌파 성공했어요. 넘어졌는데요. 주심 페널티킥 찍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 한 번의 임지민의 역습이었는데 좋은 돌파였습니다. 그리고 헤더 임지민이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줬어요. 윤병건과의 경합이었는데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졌습니다. 주심은 휘슬 불지 않았고요. 경주 한수원입니다. 대구 FCB팀의 틈을 만들려는 거겠죠? 예, 잘 들어갔고요. 잡았나요?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패스가 길었지만 이런 시도는 상당히 좋죠. 예, 계속해서 이런 침투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FC 수비들이 한 칸 더 내릴 거거든요. 네. 그럼 앞쪽에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또 중거리 또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석규가 빠르게 쇄도해 봤고 하지만 공은 나갔습니다. 대구 FC B팀의 골킥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구가 지금 파인백을 쓰고 있는데요. 네.
공격 시에는 이제 3백을 놔두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마 뚫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높은 위치 이석규예요. 이석규 카릴에게 카릴 접어놓고 카릴 강주한 손의 해결사 카릴이 오늘도 한 건 해결합니다. 스코어 1대0 경주한 손 1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카릴은 카릴입니다. 네. 아, 한 방을 보여주는 카릴 선수 차분하게 슈팅을 연결해서 득점으로 연결한 카릴입니다. 아 정말 이 골 조준 세리머니까지 경주한 손의 카릴이 투입되자마자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차분하게 드리블 이후에 득점을 이어나갔거든요. 일단 이석규의 압박도 너무 좋았죠. 이 장면에서 접어놓고 와 슈팅까지. 야 카릴 선수 참 좋은 선수네요. 네 정말 전형적인 이 공격수의 장점만 모아둔 듯한 카릴입니다. 용병 선수들은 저런 자리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카릴이 내가 용병이다라는 걸 보여준 골이었습니다. 경주한 선의 넘버 10 그리고 하트 세레머니까지 카릴의 가족들이 종종 홈구장에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카릴이 이번엔 원정에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필요했던 득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 한수원은 많은 득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단 1점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1점을 얻었기 때문에 경기 진행을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서 공 받아내는 과정 재차 끊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줍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 올라갑니다. 이거 아쉽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잘 수비가 커트를 한 것 같습니다. 대구 FCB팀은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에도 이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서 언제 득점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최민기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역습 기회입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경주한 수원 역습 기회 정훈성이 달립니다. 자 반대 비어 있고요. 왼쪽 잘 넣었어요. 왼발 나갑니다. 대구 FCB 팀의 수호신 한태희가 이를 방어해냅니다. 아 지금은 그대로 나갔나요?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훈성의 돌파가 너무 좋았습니다. 욕심을 안 내고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석규의 왼발 아 지금은 건들지 않았군요. 이석규가 좋은 세로까지는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 수비 전환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카릴입니다. 역습이에요. 왼쪽 비어 있고요. 이형경 공 받아 넣고 페네트리 안쪽에 이형경 가운데 애매하게 공이 흐릅니다. 아 자, 지금은 이형경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카릴을 보고 경기를 해야지 선수들이 아마 경기 감각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승리보다도 열려 있는데요 지금. 뒷공간입니다. 대구 슈팅 발에 정확히 맞진 않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역습을 이어가봤던 대구 FCB팀. 자 이런 경험들을 쌓아다 보면 지금도 이제 패스가 잘 맞진 않았는데 네. 이런 경험들을 쌓아서 대구 FC는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김민영과 임지민이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훈성은 후반 75분이 다돼가고 있는데도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 FCB팀 빠르게 역습 찬스입니다. 자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크 정면 오른발 키퍼 정면입니다. 과감하게 정재상이 슈팅까지 이어가봤지만 한승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돌파를 시도했던 정재상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네. 도와주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우 끌어냅니다. 경주한 수원 이름 또 역습 기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왼쪽 택하는 곽성우 김현준 앞에 두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훈성의 좋은 세도와 슈팅까지 하지만 골문으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저게 왼발에 걸렸더라면 네. 아마 득점이 됐을 텐데 주발이 아닌 발에 걸렸던 정훈성의 슈팅 잘 들어가서 마무리는 잘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의 아쉬운 점은 저게 왼발이었다면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정훈성 지금 후반전 7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잘 쫓아갑니다. 허벽지에 힘을 보여주는 정훈성이죠.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양 팀 다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개인기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른쪽 택합니다.
오른쪽 측면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오 연결이 됩니다. 동점골이 터집니다. 대구 FC팀의 최민기가 해결합니다. 스코어 1대1 대구 FC가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자그마한 공간에서 올라온 볼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대구 FC팀이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오른쪽을 공략했는데 결국 오른쪽에서 득점이 나왔네요. 차분하게 골키퍼 위치를 보고 잘 때린 슈팅입니다. 지금 김현준의 돌파도 상당히 좋았어요. 거의 골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그리고 최민기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2위 팀 경주 한수원에게 일격을 날리는 대구 FC B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과연? 최민기가 확실히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최민기의 득점으로 이제 다시 경기 리셋. 1대1 균형이 맞춰. 대구 꼭 이겨라. 한 골 넣었다고 수비하지 말고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한 골 더 넣어야죠, 대구는. 이 팬들이 정말 대구 FC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앞서서 도움 장면에서도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빨라요. 뒤쪽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구 FC B팀의 또 한 번의 환상적인 역습 전개. 하지만 이번에 골문을 벗어납니다. 지금 경주가 보여줘야 될 모습을 대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김민영의 크로스 그리고 슈팅까지 정말 멋졌습니다. 임지민의 슈팅이었는데 아쉽게 골문을 외면합니다. 이풍현. 자, 이영경 선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수찬 잘 뒀습니다. 막아냅니다. 한태희가 팀을 살려냅니다. 주심에 휘슬이 불렸고요. 이 장면이거든요. 이거 사실 오픈 찬스였어요. 예, 골키퍼와 1대1 찬스였는데 약간 공이 긴 감이 있어서 바로 때렸지만 골키퍼 몸에 정통으로 맞은 공입니다. 네, 그리고 튀더라도 수비의 공격을 나눠서 긴 볼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오른쪽. 자, 열렸어요. 지금은 살짝 길었는데 이수희찬 크로스 올라갑니다. 바로 현경의 오른발 높게 뜹니다. 페네테리 안쪽에서 이현경의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 위를 넘어갑니다. 이수찬이 끝까지 달려가서 좋은 크로스를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경합을 하면서 공이 흘러나왔는데 공이 떴습니다. 네, 지금은 이현경의 중심이 조금 뒤로 움직이면서 크로스바 위를 벗어납니다. 대구 FC B팀이 기적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중원에서 자, 계속해서 대구 FC한테 기회가 오는데요. 뒷공간이 대구 FC B팀 극장이 열립니다. 대구 극장입니다. 정재랑의 멋진 득점. 이야, 대구 FC의 극장이 열리네요. 네, 지금 단 한 번에 빠져나가는 움직임 정재상이 해냅니다. 지난번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대구 FC입니다. 정재상이 마지막 고춧가루 착착착 뿌립니다. 이거는 심한데요, 좀 고춧가루가. 네. 그리고 더욱더 뼈아픈 것이 경기 끝날 때 되니까 넣었어요. 예, 말한 1분의 시간을 대구 FC가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정재상의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리고 1대1 차스 완벽한 마무리까지 환호하는 대구 FC 팬들. 대구 스타디움 극장이 열렸습니다. 이 팬들은 절대 잊지 못할 골입니다. 네, 푸른 유니폼의 정재상이 빨간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스코어 2대1 대구 FC가 앞서나갑니다. 경주는 정말 뼈아픈 실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주는 본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의 휘슬과 함께 K3리그 25라운드 대구 FC B팀의 정재상의 극장골에 힘입어서 2대1로 승리합니다.